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S&P 500 종가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장중에 등락이 꽤 크더라고요. 훅 빠졌어요, 오전장에. 어떤 이유였는지 흐름 좀 볼까요?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고요. 그 요인을 좀 찾아보면 장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요인들, 그러니까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통과 기대,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뭐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프랑스가 3주 또 경제 봉쇄를 또 연장한다라는 말이 좀 나왔었고요. 유럽 쪽에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뭐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이제 격리 확산, 국경 봉쇄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좀 나오면서 매물이 출현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 변종 바이러스와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좀그 국경 봉쇄 와 관련된 이제 자가격리 쪽을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었거든요. 행정명령도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이슈를 찾는 거예요. 이제 하락 요인들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모더나 있죠. 모더나가 이제 야 그거 변종 바이러스 우리 백신 잘 들어라고 하니까 모더나가 한12% 정도 폭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변종 바이러스 이슈가 시장 심리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매물이 줄어들긴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거 말고도 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고점 대비 2% 빠진 거니까. 네,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유럽 증시도 고점 대비 한 2.5% 정도 급락을 한 거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던 요인들은 일부 종목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일반 대형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었죠.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보합권에다 계속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일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빠진. 물론 이제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빠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지만 대체로 그렇게 엇갈린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 게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는. 게임스탑입니다. 막100% 넘게 올랐더라고요, 장중에. 게임스탑이 이게 뭐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누가 비디오 게임을 합니까? 아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그렇죠. 제가 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할 때. 그때 이때가 그때 이제 45달러까지 올라갔었던 3달러에서부터 예, 3달러부터 45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요. 그 전날에도 78% 폭등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그 공매도했던 그 헤지펀드들이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얼마만큼 올라갔냐? 144%. 미친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3달러에 샀으면 50배 벌었네요. 50배가 넘죠. 뭐그 정도 드는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이죠. 배드베스앤비욘드라고 되게 유명하고 예전에는 좀 대형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이 종목 또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합니다. 이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기 해보자 이런 거네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막 몰려치니까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대형주도 이때 60% 올랐어요. 어제. 60% 올랐다가 다시 이제 그막그 다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숏 커버를 저기 그 유발시키려고 그렇죠. 왔군요. 그다음에 이제 AMC라고 미국의 그 영화관 체인점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막
게이트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쭈쭈쭈쭈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못 버티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16% 오늘도 거의 18%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쏠려서 다녀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게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옵션, 어제 말씀드렸던 옵션 쪽으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옵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5배 올라온 지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선물 옵션 시장이 그 기관 투자가들의 거의 헷지용으로 공매도나 뭐 이런 것들을 헷지용으로 다 움직였다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선물 옵션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 것이 IMF 이후에 그렇죠. 예, 활성화됐었는데 그때 선물 옵션을 거의 주식하듯이 하신 분들이 대체로 다 이제 꼬꾸라졌죠. 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위험한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 위험한지를 모르고 막 다루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빈후드 같은 데서 워낙 또 거래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로빈후드나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변종 바이러스 이슈가 불거졌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복 소비가 네. 우리 시장에서 어제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 연말 정도면은 그 보복 소비가 적도로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었다라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자 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복 소비가 지연될 수 거다. 뭐 2022년 요즘에 용어들이 너무 전투적이야. 누구한테 보복을 하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뭐, 억눌렸던 소비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긴가?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줄줄줄 빠졌고 그다음에 2년물 국채 입찰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12개월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쏠림 현상에 의한 상승, 납북 축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것을 저기 용인하지 않고 내려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올리고 이렇게 그 출렁출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몰려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돈은 혼자 먹어야 맛있는 거지 같이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제 조정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과반수만 돼도 이제 통과가 되니까 이제 1.9조 달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복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거의 다 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상승했던 요인들이 다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 깨졌어요. 이제 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다들 깨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뭘 봐야 되냐?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겠죠. 대신에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그쪽이 좀 올라가지면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기 그 저 국제유가라든지 이쪽은 큰 변동도 또 여기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아,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변종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었어요.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이란 요조선을 압류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자흐스탄. 우리가 시킨 건 아니죠? 그러게요.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저쪽 어디냐 여기. 카자흐스탄이 정전이 일어나면서 그 산유량 그 유전이 하나가 이제 멈췄거든요. 이제 공급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그 달러 강세가 좀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 경제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 그 정리해 보면은 시장 내부적인 요인으로 뭐 기업체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 고정고 상황. 그렇죠. 예. 우리는 사실 개인들의 유동성도 크지만은 저 최근 움직이고 보면 기관적인 그 이제 그 수급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외국인 그 선물 시장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관도 보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뭐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이 결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방향성이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게 11월 달에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헤지펀드 애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 그렇죠. 순매도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